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쳐 봤는데, 오늘 좀 집중해서 가르쳤던 부분은 관계 부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번에는 간접화법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관계 부사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줬는데, 일단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기초가 탄탄하고 그 기초의 이해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하고 있고요. 문법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영어로 하고 싶지만 약간 시간의 활용을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약간 영어를 배제한 채 한국어로 가르쳐야 되는 부분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가르쳤던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문제였는지 제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가 아니라 이거거든요. 이 문장을 했을 때 이제 보면은 관계부사를 쓰는 부분을 관계대명사를 쓰는 부분으로 바꿔서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렇게 말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위에처럼 근데 그걸 갖다가 시험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지 알려고 하죠.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중인데 이 부분에서 되게 답을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도 굉장히 뜸을 들였다가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온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사실 답이에요. 근데 왜 모르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앞쪽에서 해석을 하고 이쪽에서 답을 찾아야 될지 뒤쪽에서 답을 찾아야 될지 몰라서 시간이 걸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에 되게 많은 생각을 했고 되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사람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뭐야? 라고 학생 100명에게 물어보면은 학생들은 전부 다 2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저는 만약에 이 중에서 3이라고 대답을 하거나 내지는 2라는 대답이 바로 안 나온 학생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학생이 3위라는 대답을 했다면 그 학생은 다 자기만의 뭔가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건데 어찌되었건 간에 주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나름의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1 더하기 1을 틀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학생, 뜸을 들이는 학생에게는 왜 대화를 해보고 싶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할수 없었던 생각을. 그래서 학생한테 물어봤을 때,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둘다 보고 있었다라는 건데 사실상 선행사라는 게 뭔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행사에 맞는 오를 쓰면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더 둘러본다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들은 이해의 깊이, 이해의 폭을 훨씬 더 넓고 깊게 가져가기 때문에 같은 답이 나온다고 우리가 같은 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의 답에는 같은 답이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나중에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그때 가서도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반대급부에 있는 어쨌건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해 이제 들어보고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가끔 혹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왜 남들처럼 빨리 이걸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지? 왜 쟤들은 빨리 하지?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유가 뭐지 하고 답답해 본적 있냐고 본인한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에 말해준 부분이 이거예요. 그 반대 경우에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를 말을 해줬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 중 3명 정도가 그 완전 반대 경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을 배웠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지금 당장에 뭘 하면 되는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패턴인지가 안 일어나고 그냥 온이라는 답만 말하는 것만 집중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 학생들의 수가 점점 많아져요. 네, 그게 저는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학생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오늘 제가 가르쳐 준게 이게 온인 거는 알아도 내일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이게 온인지 인인지 위치인지 알수 없다는 거예요. 대이니까 당연히 온이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닐 경우도 존재합니다. At Christmas Day라는 걸 쓰는 뭐 영국이나 미국이 둘 중에 하나가 쓸 텐데 거기에서 만약에 쓴다면 이게 at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이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온으로 쓰면 거의 대부분 맞겠지만, 하지만 다른 선행사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굉장히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교과서나 이런 곳에서 이걸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딴 쉬운 문제만 보여주지, 조금만 어렵게 만들어도 아이들 다 틀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이걸 맞추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면은 더 깊고 넓은 폭 깊이의 이해를 가진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스스로에게 자기 속도가 느리다고, 왜 남들이랑 똑같은 걸 하는데 나는 느리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애초에 남들이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하고 있어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조금 제 지난 시점을 돌이켜봤을 때, 저도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남이 딱 가르쳐주는 대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찬물을 손에다 담갔다가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웃긴 게, 찬물에다가 손을 담갔다. 전 직접 해봤거든요. 이렇게 바가지 같은 데다 물을 떠놓고 직접 해봤어요. 근데 찬물에서 뜨거운 물로 가면은 순간적으로 시원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했더니 바로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물이, 찬물이 더 빨리 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끓는 물이 더 빨리 얼거든요, 얼리면 같은 온도에서. 이것도 되게 최근까지는 아니고 되게 오래되지 않은 세상에서 오래되지 않은 이 발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온을 바로 집어넣는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가진 것이 속도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해의 깊이나 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아이는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다만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어느 시점에 제가 아이 곁에 없다면은 어머니가 그 부분을 아이에게 주지시켜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절주절 말이 길었네요.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켄이었습니다.